오늘 국회에선 넉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면서 역술인 이름까지 등장했지만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의대 증원 2천 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역술인 천공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특정인의 성씨가 이 씨여서 2천 명이 됐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 씨나 6 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장기간 이탈할 걸 예측하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네 달 넘도록 이렇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진 못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두 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현 사태는 그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대화가 되겠냐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계획 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회에 지금 파스타리 다 돼가는 가운데. 보다 못한 환자 단체는 다음 달 4일 아픈 몸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